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그 1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 중소기업을 이제 뭐 그 제2대 또는 뭐 3대 이렇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 세액 절감을 받을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시면 그 가업상세공제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상속세 및 기업 아니 그 증여세법을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그 우선 적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겠죠.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만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피상속인 요건이 있고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해야 되고요. 또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되고 50% 이상이 보유해야 되고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받으시려면 요건을 하나하나 잘 상세히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모든 요건에 해당됐을 때는 그 세액 절감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인 요건이 있는데 상속인 요건은 상속 개시일 현재 그러니까 그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해당 상속인이 18세 이상에 해당이 되고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그 가업에 종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제도를 준비하시려면 상속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상속인이 그 가업 승계의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과세표준 신고 기간, 저희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취입을 해야 되고, 임원 취입한 이후, 그 상속세 신고하신 이후 2년 이내 또 요, 그 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사망하기 2년 전부터 해당 그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고,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뭐 대표이사 아니더라도 등기이사라도 임원으로 취입한 이후 그리고 그 상속세 신고 기간 이후부터 또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 게 업종 요건이 있어요. 아무 업종이나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업종이 되긴 하지만 뭐 그 업종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지원이 되냐? 일단은 100% 그 기업에 대한 100% 상속세 공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도가 있다. 첫 번째로 10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그 해당 그 기업을 얼마나 경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한도가 있는데 10년에서 20년 미만 기업 경영한 경우에는 200억, 그리고 20년에 30년 미만은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인 경우에 500억까지 상속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공제가 되는 거죠. 상속 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 그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죠. 해당 기업 상속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제도도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물론 지금 당장 시작한 스타트업은 이 제도까지 살펴볼 여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새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나중에 뭐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실 때는 반드시 이 제도를 살펴보셔서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서 공제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